해체돼갖고 인터넷에 막 올라오는데 이거 너 이거 하고 있는 거 엔딩 때. 네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다른 큰 일이 들어왔는데 네. 이것도 만 원에 가져 그러더라고. 아이고, 우리가 단단 로그 낮췄어. 거기다가 수익을 또 갖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일에 또 써야 되니까. 아니, 오빠 너무 잘 돼서 좀 후회하지 않으세요? 미세이가 녹음을 할걸 그랬나 생각해. 그치. 아, 저 그렇게 탐이 나면 리메이크 정도. 나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미안한 게 내가 방송을 보다 깜짝 놀란 게 내가 살짝 사이사이에 짜증을 내더라고. 오빠 살짝이 아니고요. 저는 대놓고 하셨어요. 그게 근데 저 박자에서 이걸 크게 할까? 시작. 1&2&3&4 외치면서 나 이 노래 하는 거 들으셨죠? 그쪽 방향으로 오줌 다 안 싼다고. 나는 그쪽 방향으로만 쌀 거야. 우리 여섯 멤버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게 좀 민폐일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. 근데 사실 좀 냉정하게 갔으면 좋겠고. 오빠가 걸그룹이라고 하면 걸그룹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걸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걸그룹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거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애들도 껴도 되잖아. 그러니까 여섯 명이 진짜 똘똘 뭉쳐서 네? 잘하는 사람들이 끌어주고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따라오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시청자들한테 그 가치가 전파가 되면 조금... 모르겠어.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. 진짜 꿈은 위치가 아니라 가치라고. 아, 그건 진짜. 위치도 사실 좋았어. 심지어 1위야. 그 위치도 이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진경이나 약간 이런 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살았던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와준 그 가치를 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이룬 것 같아. 와, 성공합자. 자, 그래서 이 여섯 분이 그 우리 피디님께 진심으로 그 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뭘 좀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지 마세요. 네. 작은 건데. 작은 거예요. 맞아. 오래. 그냥 우리 언니스 기념으로 와 정말 한 명 한 명 다 이제 오빠한테 편지를 썼어요. 내가 딱 내 작업실에다 딱 놓게 영원히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. 조금 잊혀지긴 했는데 네. 저희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던 게 있잖아요. 뭐지? 다트판? 다트판? 와! 와 이거 오브에 간다는데? 어우, 야, 이거, 근데 이거 다 내가 하나? 세배요. 아, 좀 더 가까이 가. 누나, 집중. 어! 가까이 가. 집중. 어! 맥주 수표! 오고 원하는 걸 말해도 맞춰. 노란색. 노란색 맞춰. 노란색, 노란색, 행운의, 행운의 색. 와, 오빠 잘 쉽죠? 맞히신 상품을 누구한테 주실지를 먼저. 정하고 여기 내가 가장 많이 짜증을 낸 사람이 있더라고. 진경이에게. 자, 자 갑니다. 자, 백지 스포 한번 갑시다. 갑시다. 자, 가자. 가자.
다시는 올 수 없어요.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. 네. 이건 진짜 냉정하게 당신한테 내가 오빠 저 피아노 있으니까 자장 한번 갔다가 너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그래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. 왜 갑자기 내가 노래를 해요? 한 번만요. 기회를 더 준다고. 아 노래하면? 네. 한 번 더. 아니. 오. 예. 오. 오. 와. 야 이거 궁금하잖아. 끝나니까 갑자기 어 이제 뭐하지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었어요. 되게 몰입해서 했던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 잊고 있었던 거를 저도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친구들 이제 너무 그냥 언제나 진심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나도 가면 안 되지. 수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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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